700만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마무리되면서 이들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고금리발 부동산 침체기 속 매물이 쌓여간다는 와중에 베이비붐 세대들이 노후저금 마련을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8만 3,44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아실이 월별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최대치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약 40% 이상 늘어난 수준이며 연초와 비교해도 13%가량 매물이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 시기가 지난해부터 맞물리면서 매물이 적체되는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소득이 줄어든 은퇴자들 중 부동산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집방 내드에서 제공한 법원 등기정보광장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매도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본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13개월간 전국 아파트를 가장 많이 판 연령대는 50대와 60대로 각각 36만 7,231건과 35만 8,030건을 기록했다. 이 기간 40대의 경우 29만 3,374건, 30대는 15만 342건의 아파트를 매도했다. 70대는 이 기간 25만 8,440건의 아파트를 매도했다. 은퇴를 앞두거나 당장 은퇴를 한 5,060대들이 아파트 매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